많이 모을수록 강해지는 유일장비 세트. 어떤 옵션이 좋을지 고민되나요? 랭커분들은 어떤 세트를 주로 착용하는지 클래스별로 직접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 길잡이 게임이지입니다. 오늘은 클래스별 유일장비 세트를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랭커분들이 클래스 특성에 맞게 세트를 착용하셨을 것 같아서 제 서버에 있는 총 5개의 클래스 랭커 장비 목록을 찾아봤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의 클래스는 어떤 세트 효과가 좋을지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일장비 세트 옵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무기, 방어구, 장신구별로 다른 세트 옵션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무기는 각 세트별로 공격력, 공격 증가 옵션은 동일하지만 세 번째 옵션에서 스턴 효과를 주는 휘황, 적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예리, 중독 효과를 부여하는 포이즌 소드, 감속 효과를 주는 감속 충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무기는 2세트 구성 시 옵션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양손 무기는 유일 무기가 없고 주무기와 보조무기 두 개를 착용해야 유일 장비 무기 세트 옵션이 활성화됩니다. 다음으로 방어구 유일 장비 옵션 6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생명과 막기 확률이 증가하는 단련과 반사가 있는데요. 단련은 막기 후 생명 일부 회복과 일정 HP 이하로 감소 시 100% 막기 및 방어가 증가하고, 반사는 막기 후 반격 데미지 발생과 일정 HP 이하 감소 시 피해 감소 보호막을 획득합니다. 다음으로 최대 생명과 생명이 증가하는 회복과 보호막이 있습니다. 회복은 피격 시 회복 효과를 획득하고 일정 HP 이하 감소 시 무적 및 공격이 증가하고요. 보호막은 피격 시 보호막 효과를 획득하고 일정 HP 이하 감소 시 생명을 즉시 회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생명과 회피 확률이 증가하는 강인과 급속이 있습니다. 강인은 회피 후 생명 일부 회복과 일정 HP 이하 감소 시 굳건 상태 및 회피 확률이 증가하고, 급속은 회피 후 반격과 일정 HP 이하 감소 시 모든 스킬 쿨타임 감소 및 이속이 증가합니다. 방어구 장비 세트 효과는 2, 4, 6세트 구성 시 단계별로 옵션이 활성화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장신구 유일 장비 세트 옵션입니다. 장신구 세트 옵션은 모든 세트가 공통적으로 공격력이 증가하고요. 추가타는 추가타 확률과 감속, 감금, 속박, 오염, 심판 적용 시 추가 데미지 부여, 광폭은 공격 증가와 출혈, 연소, 중독, 침식, 감전, 노화 적용 시 추가 데미지 부여, 관통은 피해 증폭과 방어 하락, 공격 하락, 침식, 변호 적용 시 추가 데미지 부여, 충격은 엑셀런트 데미지 증가와 스턴, 빙결, 넉다운 적용 시 추가 데미지를 부여합니다. 장신구는 2개, 3개 세트 효과가 단계별로 활성화되는데 각 클래스별 특화된 디버프 스킬이 달라서 3세트 옵션에 따라 착용하는 분도 있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랭커분들은 어떤 유일 장비 세트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버는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로렌시아 05 기준으로 랭커분들 장비를 확인했고, 세트 옵션이 단계별로 있는 방어구 장신구는 다른 세트 장비로 구성한 경우 더 많은 옵션 효과를 받는 세트로 기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흑기사 전투력 1위의 장비를 살펴보면 무기는 스턴 효과가 있는 휘황, 방어구는 회피 시 생명 회복과 굳건 상태가 되는 강인, 장신구는 공격 증가와 출혈, 연소, 중독 등 적용 시 추가 데미지를 주는 광폭을 착용했네요. 이제 흑기사 랭킹 10위까지 장비 세트도 확인해보면 무기와 장신구는 1위분과 동일한 휘황, 광폭을 가장 많이 착용했지만 방어구는 회복 효과 및 무적 효과가 있는 회복이 가장 많았고 보호막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흑마법사 랭킹 1위분의 장비를 확인해보면 무기는 흑기사 1위와 동일한 휘황을 착용했고 방어구는 회복 효과와 일정 시간 무적 효과 및 공격이 증가하는 회복, 장신구도 흑기사 1위가 착용했던 광폭 세트를 쓰고 있는데요. 흑마법사도 랭킹 10위까지 장비 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무기, 방어구, 장신구 모두 1위와 동일한 세트 효과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 흑기사와 다르게 무기 세트로 중독 효과가 있는 포이즌 소드를 착용한 분도 있었고, 방어구는 10명 중 2명이 반사 세트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장신구는 광폭이 6명, 나머지 4명은 추가타로 추가타 확률을 올려줬네요. 이번엔 요정 랭커분들의 장비를 확인하겠습니다.
무기는 다른 클래스와 동일하게 휘황을 착용했고요. 방어구는 회피 확률 증가 및 회피 시 생명 일부 회복과 굳건 상태가 되는 강인. 장신구는 엑셀런트 데미지 증가와 스턴 빈결 상태에 추가 데미지를 주는 충격을 사용하네요. 이제 요정 랭킹 10위까지 유일 장비 세트를 확인해보면 각 부위별로 1위와 동일한 휘황, 강인, 충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방어구는 보호막 세트도 강인 세트와 동일하게 3명이 착용 중이네요. 흑기사와 흑마법사는 방어구 세트로 회복, 장신구 세트로 광폭이 가장 많았는데 요정은 클래스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강인, 보호막, 충격 세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검사의 유일 장비 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검사 랭킹 1위의 무기 세트는 역시 휘황이었고 방어구는 회복 세트로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장신구는 요정에서 많이 보였던 충격을 사용하고 있네요. 마검사 랭커 10명이 착용한 유일 장비 세트를 보면 무기는 10명 모두 휘황 세트로 구성했고 방어구는 흑기사와 흑마법사에서 가장 많이 보인 회복이 5명, 강인이 4명이었습니다. 장신구는 광폭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피해 증폭 효과가 있는 관통이 다음으로 많네요. 마검사는 전직에 따라 검과 마법 스킬이 나뉘어서 세트 효과를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소환술사의 유일 장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소환술사 랭킹 1위의 무기 세트 옵션은 휘황을 착용하고 있었고 방어구 세트 옵션은 회복, 장신구는 추가 타로 구성되어 있네요. 소환술사 랭킹 10위까지의 장비도 살펴보겠습니다. 무기 세트 옵션은 역시 휘황이 가장 많았고 중독 효과를 주는 포이즌 소드도 2명 보입니다. 방어구는 요정에서 가장 많이 보인 강인을 6명이 착용했고 장신구는 광폭이 5명, 추가타는 다음으로 많은 3명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클래스별로 확인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무기 세트 옵션은 클래스와 관계없이 스턴 효과가 있는 휘황을 가장 많이 착용했고 흑기사와 흑마법사, 마검사 클래스의 방어구는 회복, 장신구는 광폭이 가장 많았습니다. 요정 방어구 세트 구성은 강인, 보호막이 많았고 특이하게 요정만 장신구의 광폭이 아닌 충격 세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환술사는 방어구 옵션의 강인, 장신구는 광폭을 가장 많이 착용 중이네요. 이 순위도 같이 정리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랭커분들의 옵션도 좋긴 하지만 유일 장비 옵션은 감정시 랜덤으로 등장하는 거라 일단 세트를 맞추신 분들은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재료만 있으면 옵션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합니다. 메뉴에서 재련, 정면으로 들어가면 좌측 하단에 변경 전 버튼이 있는데 클릭해주시고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장비 옵션 선택 창이 나옵니다. 원하는 세트 옵션을 클릭하면 옆에 달성도가 반짝이는데요. 100% 전까지는 랜덤으로 세트 옵션이 바뀌고 100%까지 채우게 되면 원하는 옵션으로 확정 교체가 가능합니다. 재료로 사용되는 마력학금은 로렌 공성전에서 획득한 로렌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클래스별 유일 장비 세트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일 장비가 구매하는데 재화도 꽤 많이 필요하고 랜덤으로 나오는 거라 세트 구성도 쉽지 않지만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